카터. 정병호 박사가 DMZ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을 완치시키고 실종됐다는 뉴스. 갑자기 미국 CIA 대원들이 들이닥친다. CIA는 정병호 박사가 어딨냐고 물어본다. 카터는 누구냐며 물어본다. 카터의 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전화를 CIA 요원에게 바꿔주자 폭발한다. 그 틈을 타 옆 건물 목욕탕으로 뛰어내린다. 목욕탕에는 폭력 조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미국인을 고문하고 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며 어떤 여자가 귀 안에 있는 장치로 계속 지시를 내린다. 결국 폭력 조직과 100대1로 싸움이 붙는다. 배우 주원의 액션 연기에 놀란다. 여자의 지시 아래 숨가쁘게 움직이는 카터. 이젠 CIA 요원들에게 쫓긴다. 매트릭스가 생각나게 하는 미국 측 요원들. 옷을 갈아입고 CIA 요원을 제압한 후 그쪽 기기를 확보한다. 자신의 상황이 궁금하다면 곧 도착할 차를 타라고 한다. 차 안에 한국 측 요원들과 만난다. CIA 요원에게서 확보한 기기를 해킹하자 DMZ 바이러스에 감염된 북한 측 영상과 카터의 신분 영상이 들어있다. 한국계 CIA 요원이었던 카터, 비자로 신분을 위장해 북한에 망명한 후 대남대미 전선의 전초선에서 인민들의 영웅이 되었다고 한다. 국정원 여자 요원이 무기 가방을 주고 정하나를 데려오라고 한다. CIA 요원과의 총격 전후 정하나를 찾아내지만 이미 기다리던 CIA 요원에게 붙잡힌다. 카터의 신상 명세를 이미 다 알고 있는 CIA. 놀라운 건 카터가 미국 측 CIA 요원인 마이클 베인이었다는 것. 한국, 북한, 미국 3국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바이러스를 이용하려는 계획. 기억을 지우는 BD7 장치를 CIA는 알아차리고 카터의 어금니에 통신장치가 있는 것을 알고 뽑지만 폭발한다. 폭발을 틈타 도망치고 환기구를 타고 내려가다 CIA 요원과 맞닥뜨린다. 정하나는 환기구에 매달리고 카터는 요원과 싸우다 떨어지는 하나를 붙잡고 도망친다. 끈질긴 CIA 요원들의 추격, 한국 측 정병호 박사의 한체 개발을 위한 북송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들어간다. 현재 남과 북은 DMZ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조 중이라는 정병호 박사의 뉴스가 공개된다. 카터가 마이클 베인이라는 미국 측 CIA 요원이라며 아네스가 알려준다. 혼란스러운 카터. 이때 아네스가 총을 맞는다. 카터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복잡하다. 일단 바이러스 한체 개발을 위해 정하나를 챙기지만 CIA 요원에게 빼앗긴다. 오토바이 추격신이 벌어진다. 오토바이와 차량 추격신이 헐리우드급 이상이다. 롤러코스터처럼 달리는 액션씬을 거쳐 정하나를 데리고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다. 상처 치료를 받는 카터와 하나.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커피를 마시고 쓰러졌다는 얘기가 들어온다. 북한 측 소행이라 여긴 남한 측과 북측은 대립한다. 화물칸에 정하나가 감금되어 있고 카터는 하나를 구하려 북측 요원과 싸운다. 이때 국정원 김 실장이 북측 요원과 싸우다 죽는다. 카터도 폭탄이 터지며 생사불명이다. 정하나에게 누가 이런 일을 벌인지 묻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북측 여자 요원이 디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카터는 간신히 비행기에 매달려 있고 배반한 북측 요원은 정하나를 데리고 공중 낙하를 한다. 카터도 빈몸으로 낙하한다.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드문 공중신이 펼쳐진다. 돼지를 싣고 가는 트럭에 안착한 카터와 정하나, 바로 북한 측 요원이 추격하고 결투를 벌인다. 하늘과 땅, 숨쉴 틈 없는 액션씬에 한국 영화 맞나란 생각이 들게 한다. 좀비를 연상케 하는 DMZ 바이러스, 인간을 압도하는 신체 능력과 무기까지 사용 가능한 감염자들. 한국 측은 전 병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한다. 속곡에서의 위험한 다리 액션씬도 긴박함을 잘 연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북측. 하지만 귀에서 장치를 꺼내고 기억을 되찾으려 하는데 북측 정권을 뒤엎을 북한 세력에게 붙잡힌다. 쿠데타 세력의 수장인 김종혁, 한국과 미국을 바이러스로 무력화시킬 계획이다. 카터는 한정희의 남편으로 한정희가 김종혁에게 합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걸린 상황. 좀비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카터, 생화학 공장에 총을 겨눈다. 총 망원경에는 좀비들의 모습과 한정희와 김종혁이 보이는데 김종혁을 제거하려다 실패한다. 트럭으로 돌진해서 생화학 공장으로 들어가는 카터. 안쪽은 이미 좀비들과 전쟁 중이다. 카터는 한정희와 감염된 딸인 윤희와 재회한다. 몰려오는 좀비들, 가족을 구하고 정박사와 하나를 구하기 위한 카터의 고군분투가 이어진다. 감염된 딸과 한정희가 백신 주사를 맞고 좀비들과의 사투 끝에 생화학 기지를 탈출한다. 지프차 안에서 카터는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고 단둥행 열차를 타려 하지만 다시 북측 쿠트 타군 김종혁과 마주한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소환된다.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북한을 떠나려는 카터와 한정희를 막는 김종혁. 항체를 가진 정하나를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려 북한에서의 기억을 지우고 남한에 침투한 카터. 김종혁은 카터의 딸을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배신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딸과 정하나를 태운 오토바이가 단둥행 열차 위에 떨어지고 곧바로 북한 쿠데타 세력이 땅과 하늘에서 뒤쫓으며 치열한 혈투가 벌어진다. 항체를 가진 정하나를 갖기 위한 남북한의 사투, 기차와 헬기, 크레인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란한 액션씬이 펼쳐진다. 영화를 보며 배우 주원의 액션에 놀랐고 특수효 과에 놀랐다.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 힐링타임으로는 멀미날 정도의 긴박감으로 한국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래, 악수고 기억 찾은 게 정말 네 기억인 건 줄 아니? 난 이성재의 대사에 갸우뚱하게 된다.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던 영화 카터.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중국 단둥으로 가는 다리가 폭파되는 장면으로 끝나버려 마무리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속편을 감안한 결말이라 왠지 찜찜하지만 재밌었다.